거기서 뭐해? 창피하게 뭐냐고, 어른이. 이 네가 얼마나 창피했을까? 얼마나 부끄러웠을까? 너까지 품어준 그 사람한테 네 아빠가 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창피했을까? 약혼자가 쫓는 탈주범이 난데 나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대지도 못하게 만들고 대체 나란 놈은 왜 이렇게 살았던 거냐? 어? 그러게, 왜 그렇게 살았어? 장태산이, 네 그 아나 독사락하는 것은 한 번 문 먹이는 절대로 안 넘는다. 가만히 있으면 곱게 삼키고 뻗둥대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삼킨다. 달린 팔다리가 있으면 그것도 찢고 품은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도 찢고 그전까지 죽이고 싶지 않으면 땀만 먹지 마라. 깜빵 가서도 주둥이 딸썩하지 마라. 독사락하는 것은 한 번 문 먹이는 절대로 안 넘는다. 지금 모가지가 잘려나가도 반드시 묶고 만다. 내는 막 그래 살아왔다. 내가 무서웠던 것도 네 마음이 약해서였고 내 협박에 도망치지 못한 것도 네가 용기가 없어서였어. 선택은 네가 한 거라고 임보자란 자식아. 그래, 다 내 탓이었다. 내가 겁먹었었고 당신 협박에 내가 굴복했었지. 그럼 이제는? 죽고 싶지 않고 이내 약혼자 손에 잡히고 싶지도 않고 너를 살인자의 딸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. 만일석 네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꼭 밝혀내고 말.